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 또 영웅문 글로벌 통해서 관련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의 금융기업 두 곳을 준비했는데요. 찰스 슈왑과 블랙록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영웅문 글로벌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찰스 슈왑입니다.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도 있는데 미국 주식은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티커, 종목 코드만 알면 관련 기업을 영문 글로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찰스 슈왑은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으냐? 슈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SCHW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영문 글로벌에서는 화면번호 2010 해외 주식 현재가창에서요. SCHW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찰스 슈왑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917억 US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는 100조 원 이상이니까 엄청난 규모죠. 이게 미국의 온라인 증권사 하면 1위가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또 2위는 TD 아메리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찰스 슈왑이 올해 하반기에 경쟁사인 TD 아메리트레이드를 인수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거대 증권사로 거듭이 났고, 또 추가로 살펴보면 올해 2월에는 모건 스탠리가 또 온라인 증권사인 이트레이드를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거래 수수료가 인하가 되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도 이런 거대 M&A들이 좀 이루어진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내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우리가 국내 이 개인 투자자들을 동학개미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을 로빈후드 투자자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게 이유가 왜 그렇냐 살펴보니까 미국에는 주식 거래를 할수 있는 앱이 있는데요. 이 앱의 이름이 로빈후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거래 수수료가 무료기 때문에 이 앱을 통해서 밀레니얼이나 Z세대들이 주식 투자에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빈후드 투자자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1분기에는 시장이 크게 좀 하락을 하면서 다시 반등하면서 이때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가 몰리면서 찰스 슈왑에 60만 개의 신규 계좌가 개설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더 많이 늘어났죠. 160만 개의 계좌가 신규로 개설이 됐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지난 3분기에 이를 크게 반영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9%대로 감소를 했고요. 그래도 시장 전망치에는 부합한 2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찰스 슈왑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이 매출의 좀 비중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까 이2010 현재가 화면에서요. 여기 보시면 기업을 누르면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업 소개도 볼수 있고, 관련된 뉴스도 볼수 있고요. 목표 주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매출 구성을 볼 텐데, 이게 투자자 서비스가 있고, 좀 자문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투자 서비스가 이 자문을 해주는 서비스보다는 항상 두배 이상으로 더 많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당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텐데, 국내에서도 이 금융주들이 연말하면 배당주로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찰스 슈왑도 배당주로 거론되는데, 영어문 글로벌에서는 화면번호 2653으로 들어가시면 종목별 배당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찰스 슈왑은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분기별로 배당을 준다는 것도 알수 있고요. 그리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해서 배당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그 추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0601 화면 들어가시면 종합 차트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찰스 슈왑의 차트를 한번 열어보니까, 지난 2019년 말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하게 되면서 다시 주가는 회복세를 나타냈고요. 51달러 선에서, 그러니까 지난 12월 15일 기준으로는 51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유의사항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블랙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블랙록 정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나요? 제가 이 시간에 글로벌 한 리포트 할때 블랙록을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ETF 하면 블랙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역시 뉴욕의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자, 종목 티커는 보면 블랙이라는 게딱 떠오르는 BLK,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BLK를 역시나 해외 주식 현재가창 2010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은 1604억 US 달러고요. 한화로는 175조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ETF 앞에는 항상 운용사 이름이 제일 먼저 붙잖아요. 이때 ETF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iShares라고 붙는 ETF들이 몇 개가 좀 스쳐 지나가는데 이 iShares라는 이름이 제일 앞에 붙는 ETF가 바로 블랙록에서 만든 ETF입니다. 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기억을 하시나요? 저는 기억나는 게 인플레이션 ETF, 우선주 ETF, 주택 건설 ETF, 그리고 또 교통수단 ETF 등이 생각이 나네요. 전반적으로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이 ETF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매출도 잘 나왔습니다. 지난 3분기에는 시장의 전망치인 39억 2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매출 4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 자산 운용계의 큰 손인 블랙록이 요즘에는 ESG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블랙록이 최근에 2021년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또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기후 변화 대응을 강화하거나 또 기업에 대해서 다양성을 존중하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의 투자를 결정할 때 블랙록은 이 ESG를 최대한 고려를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ESG는 어떤 거냐면 E가 바로 환경, 그리고 S가 사회, 그리고 G는 지배구조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비재무적인 요소들까지 앞으로 고려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윤곽이 좀 그려지면서 내년에는 ESG 관련된 투자가 또 유망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는 블랙록 출신의 인사들도 거론된다고 하니까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배당을 살펴볼 텐데요. 아까 제가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배당 화면 어떻게 본다고 했죠? 바로 화면 번호 2653번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2653번에 들어가서 블랙록의 종목코드 BLK 검색해 볼게요. 역시나 분기별로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배당금이 지금 보니까 앞서 찰스 슈왑보다는 더 많습니다. 3.6300 이렇게 지금 최근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종합 차트도 열어볼 텐데 0601에 들어가셔서요. 블랙록의 종목코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역시나 지난 3월에는 저점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이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주가가 더 강하게 지금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2월 15일에는 698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 센터가 작성한 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로부터 얻어졌지만 투자 판단에 대한 법적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이 지금 길게 나와 있는데 긴 만큼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의 거대 금융기업인 찰스 슈왑과 블랙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